굿트래블. 안녕하세요. 저는 헤일리, 별명은 유치예요. 저는 찬란. 우리는 유치찬란이에요. 마우스 출장과 함께 찍은 브이로그를 만나는 굿트래블. 유유님의 첫 출장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들과 첫 라오스 방문기, 그리고 야시장까지 알차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 대표님이랑 유유님 함께 하시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굿네버스 라오스 대표 캐디 용기 최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유유님이 직접 경험한 굿트래블 라오스 편 함께 보시죠. 굿트래블. 유유님의 표정을 보시면 맛을 알 수 있어요. 맛 없어 보여요. 보여보실래요? 맛없는 음식 주변 친구 한번 먹어보는 거 알죠? 먹방 느낌 아니에요? 보이나? 파우스는 약간 그냥 붕어빵 맛은 나는데 약간 밀가루 많은 맛이 없어?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다르네요. 정확히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겉바가 아니라 그냥 풀빵. 겉촉 속촉. 맞아요. 정말 식은 풀빵의 느낌이 강하게 났던 것 같아요. 굿트래블. 안녕하세요. 이제 사업장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사바이디. 사바이디. 오, 실제로 저 치마를 입고 있네요. 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웃어? 저희는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한국어로 이렇게. 야호삐야 먹으러 왔습니다. 면은 채색이네. 무슨 면일까? 선지고요. 쌀이요, 쌀. 고기, 닭고기랑 마늘, 계란 있습니다. 뼈를 우려낸 육들에 햇햇? 보통은 이렇게 안 들어요. 무슨 맛이야? 닭국 같대요. 진짜 닭칼국수. 진짜 먹고 싶은 목소리였어요. 유유님은 설명을 잘 안 해주시고 먹방을 잘 해주시는군요. 왜냐면 열심히 일하고 먹는 거라서 배가 진짜 고프거든요. 카오삐약 맛집 인정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카오소이와 카오삐약 두 개가 비슷한 듯 달라요. 카오소이와 카오삐약 중에서 어떤 게 더 기억에 남는지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카오소이. 역시 우리 라오스 다 같이 마음이 맞네요. 왜 카오소이가 더 맛있었나요? 저는 그 약간 된장의 깊은 맛과 육개장을 함께 먹는 느낌?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카오소이는 왕프람 가서는 꼭 챙겨 먹습니다. 한국인의 맛. 쓸 닮았군요. 카오소이가. 카오소이는 진짜 한국에 꼭 가져오고 싶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럼 용기님은 한국에 가져오고 싶은 라오스 물건이나 음식 있으신 게 있나요? 건강을 생각해야 되지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꿀? 라오스에만 있는 그 야생꿀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라오스에서 저희 돌아올 때 저희 선물로 야생꿀 하나씩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오셨는데 저는 한 입도 안 드셨군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랑 다른 문화 혹은 비슷한 문화로 적응이 어렵거나 쉬운 부분이 있으셨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뭐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오 찰란님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 업무 준비하는데 저는 촬영을 위해서 잠깐 빠져 나왔습니다. 요 근처가 그 야시장도 있고 또 그 큰 강도 있어서 되게 핫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어떤 핫한 곳이 있는지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된다, 핫플. 네, 여기는 메콩강을 따라서 쭉 카페랑 음식점들이 있어가지고 걸어서도 관광하기 좋더라고요. 되게 예쁘다, 거리가. 이 주변에 유명한 빵집이 있다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 빵집 기대돼. 또 빵이 되게 맛있다고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님도 가보셨어요? 저는 이 빵집에는 못 가봤는데 라오스는 또 커피 생산지여서 커피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좀 마셔봤습니다. 맞아요. 커피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 루앙프라방에서 나온 커피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저 밑에 지방에 빡송이라는 곳에 나온 커피도 아주 맛있습니다. 왔어. famous brand in 국물이죠. 물어봐야지. 코코넛 케이크. 코코넛 케이크? 제일 인기 있는 메뉴로. 코코넛 케이크입니다. 지금 픽 케이크. 저거 진짜 맛있었어요. 8,000 깁이었거든요. 6,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 음식이 더 비싸네요. 맞아요. 밥값보다 더 비쌌던. 혹시 한국인이세요? 거기서 저랑 동갑이었던 여행 왔던 한국인 분들을 만나서 합석을 하게 됐어요. 진짜 누군데? 거기 일하면 어때요? 네이버스요? 그래? 일요일과 3원승이에요. 맞아. 아 그래요? 진짜 일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동선은 780원. 친구들에게 유튜브 구독해달라고 홍보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트래블! 이제는 메콩강으로 다시 넘어왔고요. 이제 필요한 물품 사러 갈 예정입니다. 노을이 닫혀서 너무 예뻐요. 눈이 부시지만 근데 아 근데 이 사진을 안 담기네. 진짜 예뻐요. 하늘이 그라데이션이에요. 그 노을이 진짜 너무 예뻐서 진짜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라오스는 항상 저런 하늘인가요, 대표님? 대체로 저렇습니다. 하늘이 맑다라는 장점, 그리고 밤에 또 별을 볼 수 있다는 장점, 라오스만의 특별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오스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와, 이렇게 명언을. 사업장이 가장 좋고요. 추천하시는 관광 명소가 있나요? 그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포, 꽝시폭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세폭포라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목장도 있고요.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액티비티를 하고 싶으시면은 방비행이라는 곳에 가면 훨씬 더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굿 트래블!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5시입니다. 5시? 새벽 5시인데 그 닭발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출까지 같이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와, 부지런하다. 네, 이렇게 누누님이랑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는데 루앙프라방이 그렇게 그 여행하기 되게 좋은 공간이었어요. 찰라님 저기 계시네요. 맞아요. 와, 이건 뭐지? 저렇게 루앙프라방은 사원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박물관인가? 이제 탁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탁발을 하는 장소로 왔습니다. 이렇게 탁발을 하면 이런 띠 같은 걸 둘러줘요. 저 띠는 빌리는 건가요? 맞아요. 그 탁발을 하러 가면 네.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릴 음식과 옷을 빌려주시더라고요. 지금 5시 반에서 6시 사이라고 있죠. 그때 여행자들도 점점 오는 것 같고. 네, 사람이 진짜 점점 많아. 그리고 이렇게 쭉 앉을 수 있는 라인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다 채워집니다. 탁발은 매일 진행돼요? 네, 매일 진행됩니다. 그럼요. 이런 연유에 싼
음식을 같이 주면 된다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 맞아요. 되게 유명한 거리여서 사람들이 엄청 많고 또 현지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직접 삭발 체험을 안 해도 이 광경을 사진 찍거나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도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승려분들이 오실 때 처음에 하다 보니까 많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실 때는 음식이 없어서 조금 민망하니까 조절해서 하는 것도 꿀팁입니다. 분배를 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요렇게 탁발을 하면 이제 승려분들은 딱 자신이 먹을 만큼만 그 가지고 있고 많은 양을 받으면 주변 이웃들이나 아이들한테 다 음식을 나눠준다고 해요. 오. 그래서 뭔가 좀 나눔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아 저도 전 세계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렇게 나누는 사람이 돼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뼛속까지 굿네이버스 인이네요, 니누님. 인류애가 선순이에요. 해가 뜨려고. 맞아요. 이렇게 바로 또 푸시산으로 저희가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등산을 하는 건가요, 이제? 맞아요. 이제 진짜 등산이 시작됐는데 해가 곧 뜰 것 같아가지고 진짜 빨리 올라갔어야 됐어요.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정상을 찍는 게 목표인데 293m. 저희 정말 진짜 뛰어가듯이 올라갔어요. 와, 너무 예쁘다. How much is it? 아, 오케이. 푸시산으로 이런 길을 내야 합니다. 런. 다 끝도 없이 올라가네. 아, 저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자그마한 사원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와 진짜 뭐 많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10분, 5분을 10분 걸렸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버렸네요. 과연 다음 화에서는 일출을 볼 수는 있는 거죠? 조금만 다음 화를 기다려주세요. 맞아요. 저희 벌써 다음 영상이 라오스 편 마지막인데요. 윤유님, 다음 영상도 한번 스포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 라오스 아이들과 저희 굿네이버스의 사업을 소개시켜드리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업장 모습과 아이들 모습 너무 기대되네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잊을 때쯤 저희가 또 꿀팁을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시작! 굿트래블! 다음에 만나요!